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죠. 오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전에 세계 1등 부자였던 록펠러 씨. 그분이 농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나갈 때 어머니가 유언처럼 한 말이 딱 세 마디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제 뉴욕으로 비즈니스로 떠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인간의 본분은 애 낳고 밥 먹고 화장실 채우고 공동묘지 채우는 게 본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해라. 오늘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유언처럼 남겨줬는데 록펠러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은 뭐지요?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겨줬던 이야기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러므로 하루에 세 때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 세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언처럼 해줬던 얘기대로 매일같이 하루에 세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십일조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종자씨와 같은 거야.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 얘기도 썼지만은 종자씨보다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마중물과 같은 거라고 썼어요. 뭐라고요? 마중물과 같은 거. 옛날에는 수돗물이 아니라 쫄짝물이었어요. 쫄짝물.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해하시죠? 쫄짝물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하루 종일 흔들어봤자 팔뚝만 부러져. 근데 마중물이라는 거 빠켓에 하나를 갖다가 그 물통에다가, 쫄짝물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공기가 그걸 막거든. 그리고 하루는 늘었다 하며 이틀은 늘었다 합니까? 흔들면 하루 종일 물이 나오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십일조라는 거는 마중물과 같은 거였다고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그 어머니는 종자씨와 같은 건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거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물질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라. 그래서 이 록펠러 씨가 그렇게 미국의 최대 재벌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었지요. 석유회사를 만드는데 갈대밭 있잖아요. 그거 누가 사기로 걷어요? 뭐 걷어요? 그냥 거저 가져가라. 그래서 헐값에 그걸 샀는데 세상에 거기가 석유밭인 걸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는 미국의 1등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돈이라는 건요, 쓰고 가는 게 축복이지 버는 게 축복만은 아니지요. 그가 나의 쉬인, 자세선 보니까 5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저는 그분이 그 세워놨던, 그가 섬기던 교회가 뉴욕의 62번가에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3년인가 4년째 우리 유학생들 많고 풍해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죽을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죽는구나. 그렇다면 여태 돈 벌어놓은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걸 써야지! 그는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4,950개의 예배당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에게 우리 록펠러 재단에서 물값 식수는 받지 말라고 뉴욕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은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줬어요.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뭐라고 그랬죠? 저는 젊은 왕으로 이만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제게 지혜의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는 종은 작은 종이라, 작은 아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나는 작은 아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오늘 저녁에 응답을 받아요. 오늘 저녁에 응답을 받아요. 보세요. 저는 어린아이라, 어린 종이라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의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재판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여자가 어린애를 못 낳는데 서로 짓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재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동각을 내가지고 반씩 나눠주라고. 친어머니는 기겁을 하는 거지요. 자기 자식 죽으니까 이거 내 아들 아니고 저 여자 거라고. 엄마 찾아주라고. 그래요. 유명한 재판이죠. 언제는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정말 솔로몬 왕이 지혜 있는 왕이냐고.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요. 조화하고 생화하고는 비슷해요. 그때도 몰라봐.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조화하고 생화가 어떤 게 조화고 어떤 게 생화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러 스바 여왕이 왔는데 솔로몬 왕이 지그시 눈을 감더니 따뜻한 봄날 저 창문을 열어놓으라고. 열어놓고 얼마 있다 보니까 나비하고 벌들이 날아오는데 생화에는 다가 앉아. 조화에는 안 앉지 않아요. 거기에 뿔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왼쪽에 것이 생화고 오른쪽에 조화라고. 그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스바 여왕이.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나는 백향목을 그걸 실려보내가지고 성전 짓는데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한 손에는 두기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말은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은요, 지혜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함께 받았는데 이 솔로몬은 무엇은 사람이었냐고 딱 한마디 묻는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왕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까 네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내 아버지도 성군도 못했는데 지가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안 졌어요. 왕궁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먼저 7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 저는 제 인생 드라마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어떻게나 하나님이 내게 소금장로,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로가 됐나 하는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소금 판매업을 했습니다. 근데 소금 장사를 하니까 소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맨날 애누리 해달라고 그러고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늘 그 집 내가 하는 말이 맨날 본전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맨날 미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요게 웃는 사람은 동지동창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달라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빛과 소금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염점 10만 평만 주시면 이거 가지고 자비량 전도 하러 다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월드미션 세계 선교를 해 다닐 텐데 하나님이여 염점 10만 평만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흘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염점 10만 병을 달랬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냐가 하고 생각을 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금방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염점 10만 병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먼저 뭘 구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의도 교회는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농물은 쏟아지고 산풍건설에서 공사는 안 하고 참 어려웠고 또 특별히 그 어려울 때니까 기도원에는 뭐 예산이 없죠. 천막 치고 거기에 가만히 떼기 깔고 장판 깔고 거기서 예배 보면서 참 거룩함이 없지 뭐. 그래서 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첫 마디가 여기에 예배당 짓으면 좋지.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얼마를 가지면 짓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돈 600만 원 가지면 짓대. 600만 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600만 원은 없고 전 재산이라는 게 여의도 지금 순복음 교회 옆에 초원 아파트라고 먼저 아파트 지었어요. 그 25평짜리인데 그때 250만 원 주고 샀어. 그때는 그 뭐 사고 싶지 않더라도 사야 돼. 왜냐하면 그걸 팔아야 예배당을 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250만 원 주고 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 미천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600만 원은 안 되고 없고 한 절반만 헌금 오면 질 수 없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최자실 목사님이 되게 감동하셨어. 그러더니 머리에 손을 얹더니 다짜고짜 그냥 완전 무대뽀야. 그런데다가 막 안수를 오는데 내가 그때 목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의양만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잖아. 이아들에게 염점 10만 병 주시고 은빛 날개 금빛 날개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신과 죽으신과 다시 오실 예수를 사랑하는 소금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흔드시더라고. 아멘이죠? 집에 내려왔어요. 집사람이 응답 받았냐고.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래 간증해보라고. 그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사글세 한 번 더 살러 가면 안 될까? 왜냐하면 6월달까지 200만 원 더 갖다 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금방 동그란 게 두 개가 뚜루룩 흘러내려오면서 그래 실내거든 내들이나 적게나 쉬지요. 그때 이남이녀 내가 3대 독자니까 그래서 이남이녀 그러면 집에 새어 들어가면 집 가진 사람들이 애들이 맺히냐고 먼저 물어봐. 그리고 애들 많다면 새 안 줘.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염점 10만 평이 왔어요.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예배 보고 내려오는데 까만 양복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내려오더라고. 신학생들이야.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 2층에서 내려오는데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백전도사 어디 개척할 때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은 원주로 간다고 그러는 것과 하나는 수원인가 간다고 그랬는데 나는 개척할 때는 충남 서산에 있는데 천막만 하나 있으면 개척할 때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금식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저 미안하지만 지가 조금 얘기하면 안 되냐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가 천막 하나 사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백전도사님이 그 체격 이런 양반이 눈물이 콩알같이 흘면서 뽀뽀뽀뽀 격려를 일으키면서 3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말아. 내가 뒤에서 들었는데 뭐.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저 남대문 시장 옆에
가서 천막 하나 사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엔가 사라오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쎄야 뭐 전도사님이 울면서 왔는데 큰일 났다고. 왜 그러니까 사라오 태풍이 와가지고 천막이 날아가 버렸대. 잘 날아갔지 뭐. 그래서 여보고 큰 교회 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고, 무디 목사님이 예배당에 불이 나고 나니까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한 거 아냐고. 예, 새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거 헐라면 돈 많이 들 테니까 불로 다 재로 만들어서 깨끗이 청소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태풍이 와서 다 없어졌으니까 더 감사한 거라고. 그래서 땅이나 하나 보시지요 그랬더니 200 몇십 평인가 좌우지간 땅을 하나 샀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많고 내가 얘기했죠. 야, 이런 전도사님 있는데 세먼트 몇 포대만 헌금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금방 그 자리에서 500포가 헌금이 들어왔어. 그걸 가지고 예배 보면 충남 낭진에 가서 벽돌 찍고 그래서 예배당이 잘 섰어요. 내 지난번에 부흥회 가보니까요, 그때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니까 160억인가 70억을 들여가지고 야, 되게 잘 졌대. 이번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진 거야. 그러면서도 그 주보나 그 책자에 보면 김수웅 집사가 옛날에 이 천막 하나가 오늘 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써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인천에 염점 18만 병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되고 꼬리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남의 읽고자 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염점 주실 바에는 한국에서 1등 되게 해달라고. 제가 여의도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밥 먹으면은 국회의사당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서 한 2시간 걷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에서 1등 염점 달라고. 아버지 30만 평만 더 주시면, 그게 왜냐면은 지금 20만 평, 10만 평, 한 30만 평 되니까 여의도가 그게 60만 평이거든. 60만 평.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니까 내게 30만 평만 더 주시면은 하나님 이제 그것 가지고 선교하러 다닐 터인데 하나님이여 제게 염점 30만 평 더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미국에서 집회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내가 공항에 나와가지고 장로님 숙명학교에 가봐. 신문에 났는데 염점 30만 평 충남 당진에 있는 거 판대는데 가보라고. 갔지요. 그랬더니 1차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근데 2차에 있는 사람은 등록을 안 받아주더라고. 근데 지가 포기할 사람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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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요. 신령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준급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페델에 하나님 이 염점을 되게 해주시면. 한 3일 금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실까. 우리나라에 그런 유행가 있었죠 옛날에. 마음 약해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실까. 가만히 보니까 학계에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자기 집만 치르니까 탄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나무를 찍어다가 전을 건축하는 날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었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제게 이 염점을 주시면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빨간 벽돌로 2층으로 예배당 짓고 여기에 종업원들, 마을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 건데 하나님이여 이 염전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일어나더니 장로님 왜냐고 그랬더니 지난밤에
꿈을 꾸는데 태평양 물이 다 터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물 위를 타고 춤을 추면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꿈에 주의 종 잘 만나면 괜찮은 거야. 기분이 좋더라고. 날아갈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숙명학교 왔어요. 내려와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겁니다. 학교에다 1억만 원쯤 희사할 겁니다. 내가 이거 염점 사야 된다고 했더니 노, 안 된대. 1차 입찰해서 유찰돼서 2차 한 사람만 오늘 12시 했으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자, 하나님 그 꿈이나 안 주셔도 괜찮은데 꿈은 꿨는데 하나님 계속 절판을 내야지. 그때 그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1956년도에 이기봉 씨라고 부통령하던 사람이 그게 숙명학교 이사장을 했고 그때는 태완선 씨라고 건설부 장관 하던 그 양반이 예, 숙명학교 이사장을 할 때인데 어디 사냐면 방배동 3호 아파트 살아.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이사장을 만나서 단판을 질 거라고. 그게 무슨 좀 길이 없냐고 그랬더니 딱 길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수원에 사는 문 씨라는 사람이 십수년 동안은 염점을 임대해가지고 전기도 놓고 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 문 사장이나 한번 만나보라고. 옛날에 소금 장사 할 때 잠깐 알았지 지금은 몇 년 동안을 못 만나던 사람이거든. 근데 태완선 이사장님 만나려고 가는데 방배동 왼쪽으로 틀면 3호 아파트고 우측에 지나가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방배 전신 전화국이 있어요. 그 옆에는 공중전화 박스, 옛날 지금 핸드폰 나와서 없어졌지만은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 근데 차가 슉 지나가는 순간에 어서 본뜻한 사람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구요? 수원에 사는 문 씨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그게 우연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염점이 제게로 돌아오고 거기에 빨간 벽돌로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이번에는 우리 CBMC 국제훈련센터 200억을 들여 짓는데 제가 만평 도네이션하고 거기에서 그 예배당도 한 대 그 포함되고 예배당 그 옆에다 신가다로 이번에 지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제 인생 드라마에서 염점 10만 평을 주실 때도 예배당 짓고 수지 맞았고요. 또 예배당 짓고 수지 맞은 게 또 있어요. 서산 순복음교회 때문에 인천에 18만 평. 이 숙명대학교 영광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염점 30만 평이 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집 짓지 않고 7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나는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람은 최상의 재료를 가져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요. 백향목나무는요, 이 소나무나 미루나무 이런 것들은 뒤틀리기도 하는데 백향목나무는 몇백 년이 지나도 은은하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 저 LA 가면은 그 베델교회인가 장로교회인데 그게 국가 미국의 국가 보호 교회로 나왔는데 그 교회가 집회하러 가니까 새벽 기도 가면은 은은하게 그렇게 수백 년 전에 진 수십 년 전에 진 예배당이 그렇게 향기가 나. 그래요.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리고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최상의 재료로만 씁니다. 무슨 재료를 쓰는 거니? 대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증금으로 만들었어요. 증금이라는 건 변절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불 받았다고 활짝활짝 뛰다가 내일 변절되는 거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은 변절되지 않고 초지일관 끝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집을 지면서도 잡소리가 날까봐 치석하는 곳에서 예배당 안에서 잡소리 나면요 교회 붕안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소문나야 될 거는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은혜스럽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스럽고 은혜된다고 은혜 있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잡소리 나는 교회는요 부응이 안 돼요. 왔던 사람도 깨져요. 그래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잡소리가 날까봐 치석하는 곳에서 전부 돌을 타도먹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잡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료, 변절되지 않는 순금, 그리고 치석하는 곳에서 돌을 떠서 가져오기 때문에 잡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나는 의정부 순복음교회는 잡소리가 아니라 은혜 소리 있는 소리만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역대하 7장에 보면 1절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 기도가 너무 좋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마치면 불이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부귀와 용예를 누렸는지 좀 그냥 워밍업으로 조금만 맛을 보세요. 역대하 1장 14절에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다고 그랬고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랬어요. 아야,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이게 전부 돌멩이 아니에요, 산에? 근데 이 돌멩, 은과 금이 그거보다 더 많았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닷가에 그 인구가 바닷가에 몰아갈 것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냐고 물으신다면 하루에 먹는 양이 식물은 1만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마리고 소장의 소가 20이고 양이 100마리고 그의 수소와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송아지였더라. 여러분, 나는 한 근 두 근도 못 먹는데 이 사람은 소가 하루에 먹는 게 소가 10마리야, 10마리. 그러니까 잘 살긴 잘 살은 거야.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양이, 예, 초장의 소가 22마리고요. 20이고, 양이 100이고, 그 수소와 암노루와 이 살찐 소와 새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솔로몬 왕에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낙성하였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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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제일 축복을 받았던 사람, 솔로몬 왕.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예배하다가 오늘 저녁에 지혜 은사를 받으세요. 지혜 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한 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너스를 오늘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1천 번제를 드린 예배의 사람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왕궁을 세우기 전에 7년 동안 하나님을 전을 건축한 사람이었고 그 후에 14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에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과 나도 함께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로 존슨, 그는 알래스카를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우리나라 이 알래스카 땅이 말이죠. 미국의 5분의 1만 한 땅덩어리인데 그게 소련 거였어, 소련 거. 우리 남한의 17배가 큰 땅덩어리요. 근데 이걸 얼마에 산지 아세요? 720만 불을 주고 샀어. 앤드로 존슨 왕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아이스박 준 줄 알았더니 여기에는요 백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하여튼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미국 전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석유가 거기에 매장이 돼 있고요. 나는 거기 알래스카에 집회 가서 깜짝 놀란 게요, 거기는 물 반 고기 반이야. 연어 있잖아요, 연어. 그게 고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한 손에는 부귀가 있고 한 손에는 장수가 있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마치면서 제게 참 감사한 금년도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전라도 해남군 황산면 거기에 있는 위안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마을이 한 400가구가 되는데 예배당을 가려면 20, 30리를 걸어가야 돼서 장로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에 예배당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오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 내간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바쁜 날이 돼서 갈 날을 정했는데 추석날밖에 없었어요. 우리 내간에 광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약 3시간인가 2시간 반을 택시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다 오지에 가보니까 마을은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목포에서 노회장님께 전화를 해놨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정성을 쏟아서 예배당을 지었지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장로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장로님의 그 고마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당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예배당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우리는 장로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예배당 지었고 북한의 제1교회도 제가 헌금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또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서울 장신대학교에 제가 3년 동안 집회하러 학생들 많았고 집회하러 갔는데 문성모 총장님이 어느 날 우리 제주도 감람원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53년인가 됐는데 예배할 공간이 신학생들이 1,000명 있는데 예배한 공간이 변변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 먼저 줘야 될 터인데 그래서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분이 부탁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 장신대학교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분이 내게 하신 이야기는 20억을 가지면 예배당 질 텐데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시든지 하나님이 20억을 주셔서 이 서울신학대학에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 천석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내 옆에 서셨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런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김장로야, 내가 너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생명 주었는데 너는 누구의 마음이 감동돼? 네 마음이 감동되면 되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음 변할까 봐 새벽에 일어나 총장님께 전화했어요. 총장님, 어저께 여기 오는데 전화하셨더라고. 내가 의정부순 봉교회 가는데 집회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지난 4월 5일 날 헌당식 했어요. 가보니까요, 예배당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좌우지간 내가 많은 교회 집회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은 처음 봤어. 의자가 다르고요, 강대상이 달라. 야, 역시 그 양반이 독일에서 음악하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아마 열매곡이 그분이 작곡한 게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는 거기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내게 주어진 물질이 얼만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야지. 시편 37편 4절과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받았던 신앙을 배우면서 그가 받았던 지혜 은사도 받고 그가 받았던 부귀와 영화를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여, 오늘 제 마음속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은사 한 줄 내거든 나를 데려가라고. 오늘 하나님 결사적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솔로몬처럼 지혜 은사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